혀가 말려 들어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손을 넣었죠. 거기서 이제 제가 손을 너무 깊게 넣다 보니까 거기서 원시가 이제 낀 것 같더라고요. 손가락이 거의 목청이 닿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원시기가 낀 것 같더라고요. 축구장에서 아주 특별한 인연이 된 두 사람, 서울 이랜드 FC 축구 선수 김선민, 김원식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이랜드 FC 미드필드 김원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 이랜드 FC에서 뛰고 있는 미드필드 김선민이라고 합니다. 김선민 그렇습니다. 선수. 네. 네. 뒷머리 오랜만에 이렇게 묶은 오랜만에 봬요. 예전에는 간혹 좀 있었는데 이렇게 되게 본인의 어떤 트레이드마크신 건가요? 네, 아무래도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염도 그렇습니까, 수염?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이태리 감성의 어떤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과거 이탈리아 대표팀 중에 로베르토 바조 맞아요. 선수가 이렇게 뒷머리를 묶고 했었죠. 한참 좀 유행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묶는 그 머리를 많이 못 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또 잘 어울리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일단 저 유키즈 섭외를 받고 두 분이 좀 몰카인 줄 아셨다고. 저희는 맨 처음에 그냥 구단 자체에서 뭐 유키즈를 따라하는 식으로 하나보다 그냥 따라하는 식으로 해서 뭐 하나보다 또 뭐 하나보다 하나보다 했는데 작가님이랑 문자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막 이러면서 갑자기 확 긴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두 분이 이제 출연을 한다 이런 얘기를 그때 들으신 거예요? 예, 네, 그때 들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처음에는 어이가 없었죠. 왜냐면 제가 살면서 어떻게 뭐 이런 프로그램에 나오겠습니까? 나와는 전혀 동떨어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니 저 오늘 두 분을 모신 이유가 이번 주 그 특집이 이제 두 사람 특집. 네. 이어서 지난 3월에 이제 그 경기도 중에 김원식 선수가 맞아요. 이제 의식을 잃고 네. 쓰러지자마자 김선민 선수가 이제 응급 처치를 해서 이게 사실 그 좀 의식을 회복했어요. 아니 좀 그 우리 김원식 선수가 좀 당시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축구에서 뭐 흔히 이제 공중볼 경합 같은 걸 하는데 하죠. 상대방 머리에 제 이 관자놀이 쪽 이게 부딪히면서 저도 모르게 한 2초, 3초 정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던 것 같아요. 숨 쉴 틈 없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김원식의 헤더. 김원식의 헤더. 김선민 지금 스톱해야죠. 스톱해야 됩니다. 자, 이거 지금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빨리 가야 됩니다. 의식이 있어요. 자. 자, 기도 확보해야 됩니다. 기도 확보해야 돼요. 자, 빨리 지금 의료진이 긴급 투입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완전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기도 확보해야 됩니다. 네. 지금 이 장면에서 벌써 위험 신호가 감지됐거든요. 지금 머리끼리 정면 충돌을 했고 떨어지자마자 선수의 움직임이 없었어요. 네. 자, 지금 비상 상황인데요. 자, 한숨 돌렸나요? 한숨. 다행인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김원식 선수. 다행이네요. 김원식 선수. 그때 당시에 원식이 옆에 제가 가장 가까이 있었고요. 네. 원식이가 이제 헤딩 경합을 하는데 뭐 떨어지는데 이 친구가 원래 떨어지면 바로 일어나는 선수거든요. 네. 근데 못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가봤죠. 근데 가봤는데 역시나 이렇게 의식을 잃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상시적으로 그 의식을 잃게 되면은 기도 확보가 그렇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일단은 입을 이렇게 열었던 것 같아요. 입을 열었어요. 입을 이제 답지 못하도록 열었는데 이제 혀가 말려 들어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손을 넣었죠. 근데 그 힘이 무의식적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강하더라고 입 다무는 힘이. 자칫하면 손가락을 다칠 수도 있는.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또 강하게 입을 열었죠. 거기서 이제 제가 손을 너무 깊게 넣다 보니까 거기서 원시기가 이제 낀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너무 깊숙이. 제 손가락이 거의 목청이 닿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원시기가 이제 낀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지금은 괜찮으십니까? 예, 지금은 멀쩡합니다. 너무 다행이에요. 진짜 다행이네요. 아니 이게 사실 그런 응급처치를 그 위급 상황에 한다라는 게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몸이 먼저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 김원식 선수는 좀 깨어나셔서의 좀 기억이 좀 어떠셨는지. 경기 중간이었고 그래서 경기를 끝까지 뭐 해야겠다 뭐 그런 생각밖에 없어서 끝나고 나서 이제 선민이가 이제 그러한 도움을 줬고 제가 그렇게 막 정신을 좀 어느 정도 잃었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그때야 이제 좀 나중에서 인식을 하죠. 네, 나중에서야 좀 인식했던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웠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었잖아요.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해보면 승리의 의미죠. 어. 이제 밥을 많이 사야 되겠죠. 아 근데 두 분이 약간 네. 들어오실 때도 이게 좀 예전에 콤비가 네, 서수남 하청이 네. 선배님 네. 예전에 뭐 그 영화도 뭐 거꾸리와 장다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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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약간 그런 콤비처럼 아니 그 따로 고마움을 좀 표현을 하셨어요? 이제 뭐 선민이 성인은 안 차겠지만 그래도 저희 훈련장이 청평에 있거든요. 네, 네. 청평에 연예인분들도 많이 가서 드시는 뭐 맛집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어. 나름 닭갈비 같은 거라도. 닭갈비. 아 이거 뭐 닭갈비 물론 좋지만은 조금 약간 네. 좀 아쉬울 수도 있겠는데요. 좀 닭갈비 외에 뭔가 조금 좀 추가적으로 뭐. 네, 상당히 아쉽죠. 뭐 앞으로 네. 앞으로 시간은 많으니까. 네. 네. 아, 예, 그럼요. 네. 지금 뭐 요즘 뭐 좀 어, 이거 구매할까 말까 망설이시는 거 있으세요? 그 축가를 하나 사야 되는데. 아, 축가. 네. 아, 근데 축가가 좀 비싸요. 요즘 저희가 신는 축가가 대부분 한 20에서 30만 원 정도 하나? 아. 네, 그런데요. 선배야, 그 정도는 해줄게. 할 수 있어. 기다릴게. 그 정도는. 두 분이 소속돼 있는 구단이 현재 이제 K2 예, 리그잖아요. K리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조금 좀 해주신다면 많은 분들이 아시는 K리그 1 그리고 그쵸. K리그 2가 있는데 저희가 네네. 지금 속해 있는 서울 이랜드 FC라는 팀은 네. K리그 2에서 2부 리그에 아. 속해 있는 그런 팀입니다. 시즌이 끝나기 전까지 K1 리그에서 꼴찌를 하게 되면은 K2 리그로 K2 구단들 중에서 1위를 해야 K1 리그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네, 1위를 해야 이제 자동으로 이제 1부 리그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2위는 뭐. 2위 팀은 이제 승강제 네, 그 승강제 경기를. 네, 그렇게 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총 이제 두 팀에서 세 팀 이렇게 아, 매년 바뀌는 거죠. 네. 아, 그러니까 이게 또 진짜 K1 리그로 올라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네. 한 시즌을 정말 막 그냥 온몸을 던져 가지고 그렇죠. 선수들이 아.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요. K2 리그에서 뛰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두 분은? 일단 저는 작년까지는 K1에서 활약을 하고 있었고 아, 올해 그러셨구나. 처음으로 이제 K2에서 이제 뛰게 되시는 뛰게 되었습니다. 김선미 선수는 어떻습니까? 저는 처음에는 K1에 있었다가요. 네. K2도 갔다가 또 K1 다시 갔다가 다시 K2 오는 뭐 그런 예, 상황. 왔다 갔다 하신. 네,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니 두 분이 그 프로 선수가 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우리 김원식 선수는? 저는 20살? 20살부터니까 2010년. 그러면은 12년 네, 차시군요. 네, 그렇게 우리 김선미 선수는? 네, 저도 12년. 야.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선수들이잖아요. 이 아, 그쵸, 리그 안에서 뛰는 분들은 네. 사실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만 실제 프로 구단에 입단을 하셔갖고 프로 선수 생활하는 분이 진짜 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진짜 얼마 안 될 걸요. 그렇죠. 프로에 있는 게 이제 퍼센트지로 따지면은 뭐 상위 1%라고 할 수 있어요. 네, 1%. 아, 고교 시절 청소년기 네. 이럴 때는 진짜 그 랭킹 안에 이게 꼭 들어야 뭐 사실 구단에서 아, 이제 진목을 하는 거 그렇죠. 네. 네. 그래도 나름 인정을 받아서 네. 뭐 대한축구협회에서 유학을 보내주는 아~ 그런 아~ 뭐 많은 해외 축구 유학, 네. 꿈나무 유학 이런 거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국가대표 뭐 지동원 선수나 네. 그리고 남태희 선수하고 같이 이렇게 유학을 갔다 오기로 했습니다. 아 진짜요? 실제로 그 이제 프로 구단에서 직접 경험한 좀 프로 지금 12년 차 되셨지만 좀 어떻습니까? 정말 냉정한 것 같아요. 매년 같이 했던 선수들이 시즌이 끝나고 나면은 뭐 이렇게 없어져 있거나 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한편으로는 또 저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에 항상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좀 K1에서 뛸 때와 K2 리그에서 뛸 때 어떻습니까? 좀 느낌.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미디어의 노출 그리고 관중수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좀 차이가 나는 차이가 것 좀 나는 그런 것들을 몸소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우리 그 김선미 선수는? 네, 뭐 원식이 말도 맞고요. 그리고 기량적인 면에서 차이는 없는데 아무래도 결정력 하나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그 미세한 부분이 네, 사실 그쵸. 실력적으로 봤을 때는 네. 이건 대단한 선수분들이에요. 그쵸. 어마어마한 분들인 한 거죠. 한 끗 차이죠, 어떻게 보면. 그쵸, 네. 한 끗 차이. 네. 네, 종이 한 장 차이죠. 오히려 1부 리그보다는 내부적으로 좀 치열한 것 같아요. K1에서는 이 격차가 좀 있거든요. 어느 정도에 진짜 뭐 강팀하고 약팀하고 어느 정도 격차가 있는데
K2 리그는 그런 격차가 없어요. 1위부터 꼴찌까지 진짜 뭐 만만하게 볼 팀도 없고 누구 하나 뭐 지배하는 경기가 없어서 더 매 경기 더 치열한 것 같아요. 한 경기 한 경기로 잘해야지 그 다음 경기가 있는 거고 이번 경기 못했으면 다음 경기도 출전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불안감도 있고요. 두려움도 있고. 말로 어떻게 표현할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너무 간절해요. 왜냐면 승격이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거고 우승 경험 없이 은퇴하는 선수들이 수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경험을 꼭 해보고 싶고 진짜 이 한 번 바쳐서라도 승격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최선을 다합시다. 그 말밖에 내가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운동장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자고. 그래야 부위 같아. 오케이? 네. 네. 같이 부딪혀 보면 선수들끼리 그런 게 알잖아요. 아 진짜 정말 간절하구나. 상대도 진짜 정말 이기고 싶어 하는구나. 죽기 살기로 덤비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좀 맞기가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힘들기도 하고 그러한 리그인 것 같아요. 이브 리그라는 게. 축구 예술 아니야, 경쟁이세요. 체육관 가지고 기회 좋아졌으면 놓치지 마. 지금 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해가지고 결과 얻어가서 좋았습니다. 이해했죠? 네.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극마크? 아. 네. 모든 축구 선수들이 꿈꾸는. 네. 은퇴하기 전까지 꿈꾸는 게 태극마크인 것 같아요. 근데 아쉽게도 아직 한 번도 태극마크를 달아보지 못했고 또 손흥민 선수처럼 프리미어리그 그런 곳에서 멋진 활약을 하는 그러한 꿈들은 다 누구나 꾸지 않았나. 그래서 뭐 같은 축구 선수로서 또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너무 진짜 대단하죠. 득점왕을 했잖아요. When I saw it first time, I felt like really, really emotional because when I was a kid, I was dreaming for it. And as soon as when I had it in hand, I couldn't believe it. And still, I don't believe it is in my hand. So, I mean, it was an unbelievable achievement. 정말 이 득점왕을 차지한다라는 건 이거는 역사에 남을 일이죠. 역사에 남는 일이죠. 진짜 원식이랑 마찬가지로 저도 태극마크를 뭐 한번 달아보는 게 꿈인데 아직까지 달아보지 못했고 물론 뭐 청소년 대표 뭐 이런 거는 했었지만은 아 그러셨구나. 네. 20세 뭐 월드컵까지 다녀오고 했지만은 아 이거 뭐 아 네. 아, 그러면 대표로 하시고 아 아니 그 두 분 인생을 좀 축구에 비유하자면 경기 시작 후 어디쯤 어떤 상황인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 지금 한 1-2로 좀 후반전 25분 정도 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개인적인 상황도 그렇고 저희 팀 상황도 그렇고 아직 한 1-2로 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좀 더 열심히 하고 앞으로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3-2 펠레스코어를 좀 꼭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축구 인생을 좀 마무리해 보고 싶어요. 저는 한 후반 30분 네. 정도에 2-0으로 한 이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지금 프로 생활을 하면서 돌아봤을 때 그래도 뭐 개인적으로 제 자신에게 이 정도면 잘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리드를 하고 있으니까 여유가 있네요. 여유가 있죠. 자부심이니까. 좋네요.